그냥 뭘 등에 실었는지 나무를 실을 수도 있고 괴짝을 실을 수도 있고 뭐 경을 실을 수도 있고 사람이 탈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 말은 또 복이 있었던지 스님이 경을 어디서 가져오면서 싣고 그래 이제 한번 실어다 나른 그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났는데 아니 보살님이 그 책을 여러 곳에다 많이 이렇게 나누면은 그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 나누는 일도 큰 복이 된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또 여기 오늘 목탁 친 상자가 내가 이게 환경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유명한 사찰에 그 환경을 바치는 거야. 저 한지를 유명한 사찰에. 그래 이제 신도들을 한 권씩이든 두 권씩이든 머리에 이고 주차장에서부터 쫙 법당까지 가가지고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법당 앞에다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야. 그래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라. 물론 거기다 이제 사찰에 다 이제 허락을 사전에 다 맞고는 그래 이제 이 환경을 이제 법당에다가 이 절에다가 한지를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머리다 정대불사죠. 그게 머리다 이거 이렇게 공양 올리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사전에 그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을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두 곳인가 그렇게 이제 전번에 해인사 가서 그렇게 했어요. 해인사가 화엄사찰이잖아. 그래서 책은 내가 몇백 번이라도 대줄 테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해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신심을 빼버리고 듣고 신심을 빼버리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에 신심을 불어 넣어가지고 신심으로 그렇게 하면 그 하나하나 하찮은 일 같지만 그게 아주 소중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그만치 공덕을 불러오는 일이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말이 그 경을 실어다 나르는데 무슨 그 뭐 복이 돼가지고 지는 아무 생각 없이 실어다 나르는데 복이 돼가지고 천상에 태어났는가 이렇게 의심스럽게 말하고 생각하면은 그게 의심스러운 일이지만은 아 그런가 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신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살법이 여기 저 한 줄 내가 읽고 거기까지 일단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살법인 유의신통과 정불국토와 성취중생의 신불희락인이다.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살법인 유의신통과 정불국토와 성취중생의 신불희락인이다. 이게 이제 적극적인 삶이요. 그 앞에까지는 지난번에 공부상무작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살아온 과거는 소극적인 삶이고 여기서부터는 보살법인 보살의 법, 보살이 실천해야 할 일, 보살이 살아가야 할 인생길, 그거는 유의신통이라 신통을 유의한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껏 펼치는 것을 유의신통이라 그래. 누구나 다 신통 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일이 유의신통이야. 신통을 유의한다. 하며 정불국토는 뭐예요? 불국토를 청정히 하는 것, 청정하게 하는 것. 그래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세계를 불국토라 그렇게 합니다. 불국토. 저 신라 때 세운 사찰 불국사가 온 나라를 전부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자 하는 뜻에서 불국사라고 했듯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 세계를 청정하게 하고 맑고 향기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기 좋고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만 세상에 살도록 하는 그런 일. 잘 인과를 잘 가르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선량하게 살도록 하는 그 일이 정불국토야. 세상 정화죠. 말하자면 세상을 정화한 것. 성취중생이라 중생들을 철들게 하는 거예요. 중생을 인과를 깨닫도록 하는 게 성취중생입니다.
달리 뭐 변하는 게 없어요. 얼굴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과를 잘 믿어가지고 그저 가나 오나 복지려고 하고 가나 오나 착한 일 하려고 하고 가나 오나 세상에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성취중생이야. 그런 일에는 그런 적극적인 일에는 심불희락이야.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야. 그런 적극적인 인생은 안 살았어. 그저 자기 숨 관찰하고 마음 관찰하고 무슨 뭐 화두나 관찰하고 딱 앉아가지고 그저 호흡이나 관찰하고 명상이나 하고 그런 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불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우물도 파주고 북한에 국수공장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자전거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학용품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의료 같은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하고 하는 그런 그 보살 행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유의신통이고 정불국토야. 세상을 청정하게 살기 좋은 국토로 하고 성취중생 거기에 가서 이제 그런 물자를 희사하면서도 또 거기에 인과의 도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 세상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들이 있습니다. 불법성 삼보를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설명해주고 그런 이치를 믿도록 해주는 거 그게 성취중생이거든요. 그런 일에는 그런 적극적인 일에는 심불희락이야. 별로 기뻐하지 않아하고 개가 닭 쳐다보듯이 닭이 개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게 큰 문제. 이걸 이제 그 우리가 실천하고 못하고는 어느 계기가 돼야 자기 마음에 딱 이렇게 움직임이 와가지고 느낌이 딱 와가지고 실천하게 돼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공무자 무상무자 이것을 그 역설해서 가르치면 힘주어 가르치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살법인 유의신통과 정불국토와 성취중생의 이러한 일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소승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 안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의자하오 거기까지 일단 쓰겠습니다. 일단 쓰고 넘어가야죠. 적극적인 삶 그 앞에까지는 소극적인 삶 그렇게 아주 나누면 딱 맞죠. 보살법인 유의신통과
정불국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일,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일. 성취 중생, 예. 심불희락이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이자하오 세존영 아등으로 추러 삼계하사 더 열반증이라 하며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소이자하오 세존영 아등으로 추러 삼계하사 더 열반증이라 하며 이건 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소극적으로만 살고 내 한 몸만 생각하고 살았고 남을 생각할 줄은 전혀 모르고 그래 산 이유가 세존이 영 아등으로 세존께서 아등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삼계를 벗어나서 나게 하사 열반의 증득을 얻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초기 불교가 부처님이 처음부터 보살행을 주장하면은 안 따라오니까 그 네 한 몸 잘 생각하고 그래 이제 네 한 몸 잘 간수해라. 그게 이제 결국은 열반이거든요. 삼계를 벗어나고 삼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난 집과 같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입장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 벗어나가지고, 이 세상 시시비비 벗어나가지고, 세상에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모른다 하고 다 눈 감고 사는 것, 그게 추러 삼계라. 삼계를 벗어나게 하사. 그래서 열반의 깨달음, 열반의 증득을 얻게 함이라 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반에 아무도 열반은 뭡니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자리. 그게 이제 열반입니다. 예. 대승불교는 그 열반 좋아 안 해요. 모든 번뇌가 사라져가지고 가만히 그 열반 속에 주저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일단은 편안하고 좋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한국 불교 스님들이 한 90%는 그렇게 삽니다. 솔직하게. 한 90%는. 90%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한 80%는 그렇게 살아요. 그 외에는 좀 포교한다 하고 그래도 봉사활동도 하고 요즘 뭐 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그래 해외까지도 이제 봉사활동 나가서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봤자 불과 얼마 안 돼. 불과 얼마 안 되고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80, 90%가 전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이제 불교가 크게 세상에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 역사는 오래고 그 가르침은 고전하고 높고 훌륭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천을 그렇게 이제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접을 못 받고 사회 그 어떤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이 무슨 뭐 정치계다, 언론계다, 문화계다, 무슨 뭐 교육계다, 뭐 경제계다 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불교에서 하려 하면 잘 안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소승적인 것을 자기 체질에 맞으니까 일단은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자기 체질에 맞으니까. 그래서 불교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런 그 참 잘못된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보살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보살행이 없고 소성적인 삶만을 그렇게 이제 위해서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 그게 그만 편하고 뭐 어디 가서 봉사하고 남 생각하고 세상에 어려운 거 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 귀찮게 생각이 들고 힘들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환영을 못 받는 거지. 그 저기 서양 사람들, 그 서양 목사들, 신부들 우리나라에 그 봉사 활동 와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얼마나 잘 합니까? 그 잘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감동을. 워낙 헌신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 잘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마음을 쓰는데 하고 전부 그쪽으로 귀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행이거든요. 자, 쓰시겠습니다. 소위 자하오 까닭이 무엇이냐. 소위자하오 까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존영아, 세존이 아등으로 하여금 영아등으로 출어삼게 하사 세상 벗어나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출어삼게 두 열반 중 열반의 깨달음을 얻음이라 하냐. 석가모니 부처님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지인데 좋다고 해야 따르지 일단은. 남 좋게 하자. 우리는 남 좋게 하는 단체다 하면 안 따르는 거예요. 일단은 그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철든 사람이나 따르지. 열반정이라 하냐.
그다음에 제가 한 두 줄쯤 저 혼자 읽겠습니다. 우리 우금 아등이 연이 휴매 할세 어불교화 보살이신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엔 불생일념 호락지심이니다.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금 아등이 연이 휴매 할세 어불 교화 보살 안욕따라 삼보리엔 불생 일념 호락 지심이니다. 이건 이제 또 지금 저희들이 연이 휴매라 나이가 이미 이건 이제 후매라고 하는 것은 늙고 병들고 많이 찌그러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불 교화 보살이신 부처님이 보살들을 교화하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엔 최상의 깨달음, 큰 깨달음, 우리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한껏 툭 터지게 하는 그런 가르침에는 불생일념 호락지심입니다. 일념도 한 생각도 한순간도 좋아하고 즐겨 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솔직해서 좋죠. 그 내용은 안 좋지만은 그 안 좋은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고백한 그 사실은 그게 이제 참회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좋은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보살, 우리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타가 불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는 그런 그 큰 마음을 깨닫는 거, 그게 이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이거든요. 아이고, 그거 뭐, 그건, 도 닦는 사람이나 하고, 뭐, 아주 대근기나 하지, 뭐, 우리 같은 소인이 뭐, 그까지 그 생각할 게 있겠나.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딱 그 생각이라, 그 생각에 대해서는 한 생각도 일념도 좋아하지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일단 쓰시겠습니다. 우금 아등이 또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이 처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4대 성문들. 나이들이 벌써 많으니까 부처님도 70이 넘었고 하니까 또 교화한 지가 4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아등이 연이 휴매할세 나이가 이미 늙었을세 어불교화 보살이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엔
삼략. 삼보리. 예, 불생 일념 호락지심이다. 불생 내지 않았습니다. 호락지심입니다.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등 금어 불전에 문수 성문 안욕 따라 삼략 삼불기 하사옵고 심심환희하야 등미정유니다.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등 금어 불전에 문수 성문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기 하사오고 심심환희하야 득미정유니다. 거기까지인데, 그런데 그동안은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도 내지 아니했는데,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들었다 말이야. 뭘 들은 거 아니? 숙이 주는 것을 들었다. 성문에게도 부처가 된다라고 숙이 주는 것을 들었다. 누굴 줬죠? 사리불. 사리불도 동료야. 동료인 성문이라. 그저 부처님 법문이나 내 듣고 귀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전부 성문이거든. 소리성 들을문. 그게 이제 불교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의 성문입니다. 법문 듣고. 그 이제 또 이제 보살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봉사 활동 나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 활동하고, 또 이제 어디 가서 좋은 일 좀 하는데 동참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살이고 그래요. 그런데 성문인 그런 그 사리불에게도 니도 부처가 된다라고 이렇게 수기를 줬잖아요.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 기라고 하는 게 기, 예, 기별, 기록 그런 말입니다. 기록 주는 것을 줄 숫자, 문수 주는 것을 듣고, 그래 이제 그 줄 숫자하고 기록이라는 기자하고 합하면 뭐죠? 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 수기 주는 것을 듣고 니도 부처가 될 거다라고 수기 주는 것을 듣고는. 그래서 심심하니라. 마음이 매우 환희해서 그 말이에요. 왜냐? 사리불이 뭐 조금 실력 있고 조금 뭐 청량하고 머리가 좀 좋고 그렇지만 우리하고 동료인데 사리불에게 부처가 된다고 했으니 우리들 그 저기 부처가 그 못 될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심심하니라. 마음이 매우 환희해서 더욱 미정류입니다. 미정류를 얻었습니다. 일찍이 잊지 않았던 그 도리,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정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일찍이 선불교, 대성불교 등등을 통해서 그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부처가 된다, 아니, 당신은 부처님, 사람이 부처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시원 중먹듯이 그렇게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게 생각이 들지만은, 초기에는 이거 대단한 그 혁명적인 그런 그 선언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음이 크게 환희.